이어서 168개 인천의 아름다운 섬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인천섬 완전 정복! 이번 주에는요, 서해의 최북단 섬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백령도로 지금 함께 출발해 보시죠.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 168개의 보물섬 중에 오늘은 천혜의 자연과 국가지질공원을 품은 서해 최북단 섬으로 떠나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여덟 번째로 큰 섬, 백령도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인천시 옹진군에 위치한 백령도는 인천에서 뱃길로 230km나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육지보다 북한이 더 가까운 곳이죠. 5천 명 가까운 주민이 살고 있는 큰 섬으로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배로 4시간가량 걸리는 만큼 미리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은데요. 바다가 허락해야 갈 수 있는 섬인 만큼 날씨 체크는 필수겠죠? 흔히들 백령도라고 하면 척박한 땅, 북한과 가까워 늘 긴장해야 하는 곳이라는 선입견도 갖고 있는데요. 공항 건립이 논의될 정도로 크고 안전하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은 내려놓고 가볍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백령도 완전 정복 정보도 소개해드릴게요. 백령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두무진을 둘러보셔야겠죠. 서해의 해금강이라고 불리는 이곳 두무진은 기암절벽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유람선을 타고 남쪽 해안을 따라 돌면 선대암과 형제바위, 코끼리 바위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점박이 물범도 볼 수 있는데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1호인 점박이 물범은 늦가을까지 이곳 백령도에 머문다고 하죠. 지난해만 해도 300여 마리가 관찰됐다고 하니 여행 중 뜻밖의 선물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행의 음식도 빼놓을 수 없죠. 옹진냉면, 황해냉면으로 불리는 백령도 사곤냉면은 백령도 특산품인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맞추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냉면인데요. 담백한 메밀면과 감칠맛 도는 육수는 묘한 매력으로 다시 이곳 백령도를 찾게 되는 맛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최근 백령도를 테마로 관광상품을 출시했는데요. 대청도와 백령도를 관광하면서 천안함의 영웅을 추모하고 평화와 안보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관광 테마 상품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여행법이겠죠.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숙소와 음식까지 빠지지 않아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서해의 최북단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아름다운 섬 백령도. 천혜의 자연을 체험하고 싶다면, 잊지 않아야 할 역사와 그 상징성을 되새기고 싶다면 이곳 백령도를 찾으시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온 가족이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섬 완전정복이었습니다.